지금 이게 잘안 올라와서 안 눌리고. 네. 혹시 밸브 오일이 있어요? 네. 그걸 그거 한번 밟았을 때요.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일단 이거 캡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트럼펫을 졸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밸브 1번을 이잘안 눌러주셔서 한번 이거를 오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에 올리면 돼. 아. 네, 그리고선 이거를 이만큼 정도 빼주세요. 그리고선 오일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 황색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선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리고선 여기에 번호가 써 있거든요. 한번 더 가까이 보여줄게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1번이 보여요.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가 보이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제 거에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를 향해 보이게 넣어주세요. 그리고선 다시 넣고요. 튜브를 정확히 넣어야지 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 보는 것처럼 소리를 내주세요. 혹시 바람이 막혀져요? 전에 비해서는요? 네. 그러면 잘못 넣은 건데요. 한번 다시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 거기를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렇게요. 그리고선 넣어주세요. 이게 잘안 잠겨요. 그래요. 한번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한 손으로 들면서 다른 손으로 이거를 잠겨주세요. 그래야지 잘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다른 밸브에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